2020년 5월 31일 오후 1시 42분입니다.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. 에스틱스가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좀 올라왔는데 이때 제가 7,800원에서 8,000원 사이 전에 여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매도를 좀 걸어놨는데 여기를 못 뚫고 요 밑에까지 하고 예 꺾였어요. 그리고 좀 다시 내려왔는데 항상 뭐 패턴 보시면 거래량 터지고 쭉 빠지고 쭉 빠지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바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. 일단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는 걸로 보이죠.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제 추매를 좀 더 할 거고요. 안 내려오면 일단 가지고 있는 대로 그대로 들고 갈 텐데 아직은 좀 수익권이라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. 조선 쪽이 LNG 카타르 수주가 운 좋으면 6월부터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잘 흐름만 좋다면 그 조선 관련주들 엄청나게 오를 텐데 아마 STX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소한 만원 이상 뭐 12,000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네. 네, 한 못해도 한 8,000원에서 12,000원 사이 정도? 이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올 것 같긴 해요. 거의 한 30에서 한 7, 80% 정도? 네, 운 좋으면 15,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단기로는 어떻게 될지는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단타 아니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. STX 중공업도 좀 오를 듯 하다가 좀 떨어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날 2230 요 정도에 좀 추매를 했습니다. 원래 2200, 2400, 2300, 400 이 정도에 매도를 할 게 좀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조금 있는데 매도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까지 나왔던 흐름이랑 지금 거래량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호가창 같은 거 잘 유심히 보셨던 분들 보시면 좀 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에요. 확실히 다른 흐름이고 아마 요날 뭔가 손바뀜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. 일단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분위기가 탈 것 같다는 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역시나 조선 쪽 수혜주로서 좀 탄력받으면 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.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이 일단 수익권이고 4,000원 찍으면 일단 매도하는 게 맞긴 맞아요. 근데 이 종목도 일단 매도를 안 한 게 러시아에서 이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뭐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아시아나 쪽 그게 6월달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조만간 채권단 HDC에서 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 결정을 이제 하라고 거의 시안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냅뒀고요. 매각이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고 당장은 힘드니까 좀 다시 또 내려오긴 할 거예요. 또 급등 나왔다가 내려오듯이. 그리고 매각이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이제 매각주가 되기 때문에 좀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매각 하기에 앞서서 또 급등이 한번 나오겠죠. 뭐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위로는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때 뭐 전량 매도 하시든 아니면 분할로 하시든 그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키스트 보겠습니다. 15,000원에서 계속 꺾이고 있어요. 이 정도면 전으로 봤을 때는 3,000원이니까 네, 뭐 꺾일 때가 맞긴 맞죠. 이제 BTS 관련해서 지금 빅히트가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좀 애매한 가격이고 일단은 여기도 그냥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. 특별히 뭐 볼 건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흐름이 잡히고 어느 정도의 패턴이 보이면 그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고점이죠. 네, 아직도 뭐 내려오지 않고, 그 다음에 철도 쪽도 조만간 잘 될 확률이 높아요. 이제 국회의원 21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쪽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뭐 제재가 있어서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흐름상 단타 급등 노리기에는 좀 괜찮아요. 그렇지만 고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한국화재 유비 은봉이 한번 떴는데도 이렇게 순항하고 있습니다. 뭐 이 정도면 일단 한번 매도가 한번 잠깐 찍어주고 다시 이렇게 흐름 만들어 주고 있네요. 네, 일단 자리 좋을 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남제약이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. 네, 좀 계속 빠져주고 있는데 뭐 이 정도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. 7, 8천원 정도에서 버텨주겠지만 일단 8천원 정도에서 한번 살짝 버텨줄 것 같긴 합니다. 이 정도에서 추매에서 살짝 1, 2% 아니면 3%, 5%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기하셔도 되고, 코로나 뭐 관련이나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그 이슈가 한번 나오긴 할 테니까 중간중간 수익 보고 뭐 매도하고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. 지금 자리 좀 애매하죠. 아직은 뭐 추매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, 이 정도 내려오면 추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힐릭스미스는 요날 사실 제가 추매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, 추매가 아니라 이제 입성이죠. 이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종목 보느라고 일단은 냅둔 상태고요. 조만간 뭐 삼상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요 정도면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. 62,000원도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좀 더 내려왔을 때 매수했다가 나중에 털어내는 게 좋습니다. IHQ는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. 일단 더 내려오면 이제 추매를 할 거고요. 지금은 제가 70% 정도 모았기 때문에 나머지 30%는 이번 내려왔을 때 아마 매집 다 해서 올라가기 전까지 이제 대기 상태로 놓을 것 같아요. 화천기계를 보겠습니다. 화천기계는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. 4,000원 뭐 이후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고, 내려가는 것도 3,600원 요 정도에서 대충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은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부러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도 좀 급하게 보시지 말고 단타, 초단타 아니면은 뭐 일단은 홀딩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덱스터가 좀 빠졌죠. 저 추매를 했고 매수를 들어가고 이날 또 추매도 금요일날 좀 했어요. 이 정도면 뭐 더 빠져도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도 좀 악재에 가깝지만 사실 영화 산업이 좀 힘들다 보니까 조정이 좀 심하게 또 올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도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갖고 천천히 이제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CU메디칼 여기가 생각보다는 아직 별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. 뭐 저항 위에서 놀고 있는데 호재거리가 뭐 중간중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단타 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작업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더 내려오면 매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메딕은 2300원 요정도 하면 괜찮아요. 지금 2200원대까지 왔었는데 이때는 추매 못했고 1300원대 뭐 이때 계속 추매를 조금씩 해가지고 비중이 아직은 작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싫진 않을 거고요. 종목이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급등은 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시면 되겠고요. 한번 쭉 빠져주면 추매의 기회가 있겠죠. 혹시 모를 정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수성 보겠습니다. 수성 여기도 조금 뭐 재무가 좋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비중 싫거나 하면 안 좋고요. 일단 여기서 좀 밀리면 좀 추매하거나 뭐 입성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여기서 또 작업 가능한 시기 보이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. 아이즈 비전은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요. 지금 4,000원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거의 민주당으로 과반이 됐기 때문에 이쪽 뭐 공약 1호라고 하니까 뭐 한두 번 정도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뭐 지금 10주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추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
냅두고 있어요. 뭐 급락 나오는 거 아닌 이상은 건들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조만간 한번 뜰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. 윙이푸드가 예, 살짝 마이너스가 됐습니다. 추매해도 괜찮은 부분인데 좀 더 보고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매수할 생각입니다. 1600원 정도면 조금 더 살 것 같고요. 더 빠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해서 매집을 해서 일단 1600원 이하까지 내려오면 완전 나이스라고 보이거든요. 요것도 지금 식량 쪽 뭐 포함해서 뭐 조류독감이든 뭐든 다른 게 걸리면 이제 반사 이익으로 오를 거고 중국 관련 주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중국을 좀 많이 누르고 있죠. 미국에서 뭐 그런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집을 좀 할 생각입니다. 좀 더 내려오면 1600 찍으면 그때부터 좀 매수를 할 거고 요 아래로 오면 비중을 좀 많이 실을 거예요. 깨끗한 나라우 같은 경우는 깨끗한 나라는 좀 차트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. 우선주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일단 여기도 코로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집 계속하고 있고요. 요날도 18,850원에 좀 매수를 더 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19,150 요때 좀 매수를 많이 했고 요날 좀 해서 좀 조금 내려왔는데 18,000원대까지는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여기 한번 더 내려오면 좀 비중을 실을 텐데 여기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비중 실은 상태라서 거의 지금 요 정도 가격대의 매물은 거의 다 제가 매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비중 조절은 좀 더 내려오면 할 것 같습니다. SN코어 보겠습니다. SN코어가 좀 떨어지고 있죠. 뭐 코로나 요즘 물류 쪽도 문제 생기고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. 일단 스마트 팩토리가 좋긴 한데 일자리 때문에 당장은 힘들 테고 일단 외국에서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. 재무도 괜찮기 때문에 요 정도 내려오면 네 여기도 추매를 좀 더 할 예정입니다. CJ 시푸드 보겠습니다. 여기 35,000원 아래 이 정도에서 지금 매집 꾸준히 하고 있고요. 조금씩 하고 있고 뭐 깨끗한 나라도 하고 있지만 여기도 지금 뭐 살짝 고점이긴 합니다. 살짝 고점이긴 한데 이 정도 내려오면 좋겠는데 내려오면 여기도 비중을 지금 적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실어볼 생각이고요. 일단 이 정도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는 찼기 때문에 단타 분봉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가능 크게는 안 보이는데 조금씩 조금씩 평단 작업이 가능하겠네요. 좀 다음 주부터 아마 좀 유심히 보고 평단 작업 해서 조금씩 가격을 내려볼 것 같습니다. 사람인 HR 여전히 고점 부분이에요. 네, 좀 더 떨어져 주면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날이 요때부터 해서 지금 계속 매수했어요. 수목금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요때도 했던가? 네. 네, 아직은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는데 계속 사고 있습니다. 아, 금요일날 좀 많이 사서 3,900원, 800원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네요. 일단 비중이 아직은 크진 않은데 날마다 4,000원 아래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살 것 같아요. 좀 더 내려오면 뭐 더 좋고요. 그래서 일단 3,000원, 6,700원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평단이 이 정도면 좀 안정권일 것 같아요. 3,500원에서 700원 사이 이 정도 한번 더 내려오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넥슨 GT를 좀 들어갔는데 언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요날 들어갔던 것 같네요. 목요일날 7,700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7,600원대인가 7,680원인가 아마 들어갔고 요날도 네 8,000원 아래에서 일단 매수했는데 아마 계속 8,000원 아래 한 7,000 후반 요 정도에서 계속 매집 좀 할 생각이에요. 카트라이더 지금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고 분위기도 좋고 최고 매출 한 2-3일 정도 전에 봤는데 4위인가 됐어요. 매출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
우리나라 넥슨 주식이었기 때문에 넥슨 GT에서 제가 반사 이익이라고 뭐 봐도 될 정도로 네, 이쪽에서 좀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 나올 때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. 거의 뭐 두 배 정도 이렇게 나와요. 그렇죠. 그래서 카트라이더 아마 그 나오기 전부터 아마 어느 정도 이슈가 돼서 좀 올라간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계속 모아갈 생각인데 아직은 비중이 크진 않은데 좀 내려오면 계속 날마다 매수할 생각입니다. 국일재지는 네, 다 팔았어요. 그 금요일날 그냥 다 팔아버렸고 뭐 내려오면 매수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당장은 안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이스테라는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요. 유니언 머티리얼을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날이고 그냥 계속 구경만 할 건데 제가 4,000원이 최종 목표였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4,000원 그냥 찍을 때 3,900원, 4,000 초반 요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4,000 초반에서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. 비중이 전부터 많이 팔아서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이 뭐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익 좀 봤고요. 한 120% 정도 간만에 100%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. 여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. 트럼프 때문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이상도 가능한데 그래도 뭐 지금 정도 팔면 네, 나이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고요. 좀 코스닥, 코스피 전체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높아서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일단 7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8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분기 보고서 들어갈 때 마이너스인 종목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. 손실 뭐 순이익이 적달지 아니면 뭐 손실이 좀 크달지 이런 게 많을 거기 때문에 현금은 항상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